이곳은 처음으로 오는 곳입니다. 송이버섯 따러 왔다가 이 송이버섯 못 보고요. 이 하산길에 방향을 한번 틀어봤습니다. 틀어봤는데 아주 좋은 자리가 있네요. 아, 이런 데는 이 능이버섯이 대박 자리인 것 같습니다. 이 주변에 참나무들이 빽빽하게 많이 있네요. 햇빛은 적당하게 들어오고 그늘이지면서 뭔가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여기 한번 보십시오. 이렇게 보면 이런 자리 아마 작년에 누가 여기서 능이버섯 많이 땄나 봅니다. 올해는 뭐 능이버섯 거의 뭐 포기 상태 아닙니까? 아, 자리가 좋아요. 여기 한번 보십시오. 여기. 여기 보면 느낌으로 알아요. 느낌으로. 이 산에 다니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. 느낌이 있어요. 느낌이 있고. 이런 참나무가 빽빽하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. 아, 좋네요, 여기. 송이도 능이도 못 따고 올해는 그렇네요. 구경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한번 보십시오. 자리가 좋지 않습니까? 여기 한번 보십시오. 여기. 이 주변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아, 이런 자리가 그래요. 엉뚱한 곳에 이렇게 이제 정찰산행이라고 그러잖아요. 정찰입니다. 정찰산행. 뭐 올해는 뭐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. 기대를 하지 않고 운동삼아 오늘도 그렇게 나왔어요. 그렇게 나왔고. 와, 이게 참나무 한번 보십시오. 엄청스럽게 많네요. 엄청스레. 이야,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나. 아, 그래서 면단에 있는 사람들이 뭐 능이버섯 뭐 200kg 땄니 300kg 땄니 그런 소문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. 여기 한번 보십시오. 주변에 참나무에다가 능이버섯이 자라기에 딱 적합한 그런 환경이에요. 여기 보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다녔네요. 요 길이 딱 여기 있지 않습니까? 여기. 아, 이런 자리를 오늘 또 처음 알게 됐네요. 이야, 한번 보십시오. 여기 길이 딱 나 있지 않습니까? 이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. 와, 참나무가 얼마나 많은지. 이런 데는 정말 뭐 한번 나왔다 하면 가져가지 못할 만큼 능이버섯 나오는 그런 장소 같아요. 아, 좋네. 좋아. 이제 유생들이 조금씩 나온다고 보인다고 하던데요. 여기는 무주 쪽에는 아직 유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제가 몇 날 며칠 산에 살다시피 했거든요. 산에 살다시피 했는데, 와, 여기는 동서남북이 없네요. 그냥 그 산 자체가 능이버섯 자리예요. 능이버섯 자리. 와, 좋네. 좋아. 이거 한번 보십시오. 여기 낙엽이 깨끗한 자리는 뭐 능이버섯 딴 자리예요. 뭐 능이버섯이 전혀 없는 곳에는 낙엽이 두툼하게 잎을 깔아 놓은 것처럼 폭신폭신 하거든요. 근데 이런 데 한번 보십시오. 이런 데 보면 오늘 정찰 산행이 이렇게
산지를 알아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다니면 송이 따러 갔는데 거기는 잡버섯이 참 많이 보이던데 여기는 잡버섯 자체가 없네요. 아, 오늘도 허무한 것은 아니고 이런 좋은 산지에 와서 맑은 공기 마시고 뭐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시골에 살아봐야 이런 재미로 또 그렇고요. 또 뭐 취미 활동이라든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취미, 계절 취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계절 취미. 아, 여기도 경사가 가파르네요. 경사가 있고. 뭐 이제 올해는 능이버섯 그냥 생각도 안 합니다. 생각도 안 하고 송이버섯 잠깐 그 산행하다가 어쩐지 여기가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와봤습니다. 와봤는데 참 좋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. 그창이나 뭐 합천에는 아직도 뭐 능이버섯 유생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친구가 아침에도 이제 전화를 통화를 한 5분 정도 했을까요? 그 친구가 안 나온다고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 친구는 뭐 산을 한 40년 이상 타고 다닌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산에 대해서는 뭐 빠꼼입니다, 빠꼼이. 아이고, 잡아서 인자 하나 봤습니다, 이게. 아유, 내 참. 이런. 이제, 하산하랍니다. 아이고, 뭐, 다니는 것도 그렇고, 다녀봐야,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미련이 남아서 이제, 그런 거죠. 이게 이제 등산로야, 등산로. 이쪽으로 해서 틀어서 직선으로 내려가면 돼요. 혹시나 또 이제 저쪽에 한번 살짝 볼 때가 있거든요. 거기 이제 가서 또 송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봐야 되겠죠. 아, 여기는 이제 발매를 해서 이쁘만해요. 그러니까 이제 저쪽 옆으로 가면 또 울창한 소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. 아, 그리고 저기 마을은 보여드리려면 확실하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그렇고요.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런 곳에는 그냥 눈 감고도 그냥 찾아갈 수 있어요. 아우, 소나무, 예쁜 소나무들 많네요. 제가 참 좋아하는 소나무인데 여기서 마무리하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